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사업지원 2, 유지보수 계획의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플랫폼에 포함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시스템의 하자보수, 장애 처리 범위를 정합니다. 이렇게 기술하면 되는데요. 네, 플랫폼에 어떤 시스템들, 다양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. 이거를 대상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범위, 뭐 시스템에 하자 보수가 있다. 뭐 잘못 만들었어요. 어느 부분이 좀 에러가 났어요. 그럼 이건 유지 보수의 대상이 돼서 장애 처리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떠한 장애가 생기면 이렇게 한다. 근데 무조건 장애가 하면 고쳐주는 게 아니라 발주사에서 내부 인원이 장애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또 못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플랫폼 개발사에서 해주겠다. 이렇게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것도 표로 정리해서 이렇게 기입하면 되겠습니다.